태풍은 때때로 많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하게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태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태풍은 북태평양에서 발생하여 아시아 동쪽으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말합니다. 이 태풍은 강한 바람과 함께 엄청난 양의 비를 몰고 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태풍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태풍의 고향은 따뜻한 열대바다예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열대바다의 표면 온도가 27도씨가 넘으면 점점 뜨거워지면서 주변의 공기도 데워지게 되는데 이때 바다 표면에 물이 수증기 형태로 증발하면서 더운 공기도 같이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곳을 채우고 있던 공기의 빈자리가 생기면서 주변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이 자리를 채우고 이 차가운 공기가 다시 데워져 수증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하늘에 거대한 구름이 생겨요. 이 구름에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생기는 휘는 바람의 영향까지 받으면 소용돌이치는 태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간단히 태풍의 구조를 살펴볼까요? 태풍의 가운데 구멍에 뚫려있는 부분을 태풍의 눈이라고 해요. 태풍의 눈 주위는 두꺼운 구름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위에서 내려다볼 때에는 나선 모양의 구름띠가 여러 개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럼 태풍에서 가장 심하게 바람이 부는 곳은 어디일까요? 태풍의 중심인 눈일까요? 아니에요. 태풍의 눈은 보시는 것처럼 약하게 땅으로 내려오는 하강 기류에 의해 구름도 없는 맑은 날씨가 나타나게 돼요. 오히려 눈 주변의 구름벽 쪽이 강한 바람과 함께 강한 소나기가 내린답니다. 그래서 태풍이 다가오면 점차 바람이 불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데 갑자기 비가 멈추고 날씨가 개는 경우는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런 태풍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태풍이 싣고 다니는 물의 양은 수억 톤에 달하고 태풍의 에너지는 1945년 일본 나가사키 원자폭탄의 만 배나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지구에 모두 쏟아붓는다면 지구 전체를 초토화하고도 남겠지만 다행히도 이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풍이 이동하는 데 쓰이고 아주 적은 양만이 우리가 사는 땅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여기서 잠깐! KSN 3회차에서 알려드렸던 장마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마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의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만나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고 태풍은 따뜻한 공기가 수증기와 함께 상승하면서 생기는 것이랍니다. 태풍은 언제 발생하는 것일까요? 겨울에 태풍을 만나본 적 있나요? 태풍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해수면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증발하여 대기가 충분한 습기를 가져야 해요. 이런 현상은 햇볕이 뜨거울 때, 바닷물의 표면 수온이 26에서 27도씨 이상일 때 발생해요. 우리나라의 태풍 발생 시기로는 햇볕이 뜨거운 7월에서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답니다. 네, 그렇군요. 태풍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태풍의 이름이 모두 다른데요. 어떻게 이름이 붙여지는지도 궁금하네요. 라라 기자가 알려주세요. 태풍은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요. 우리나라가 포함된 북서 태평양에서는 태풍, 북중미에서는 허리케인,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태풍은 일주일 이상 지속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에 여러 개의 태풍이 겹칠 수 있으므로 이때 발표되는 태풍 예보가 혼동되지 않도록 태풍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해요. 태풍의 이름은 아시아 태풍위원회 회원국 14개 나라가 모여 나라마다 10개씩 태풍 이름을 적어냈고 총 140개의 이름이 순서대로 쓰이고 있다고 해요. 최근 발생한 태풍의 이름은 찬피인데 이 이름은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꽃의 한 종류라고 하네요. 그런데 태풍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이로운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라라 기자가 알려줄 거예요. 다시 나와주세요. 무시무시한 태풍도 지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바로 지구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에요. 햇볕을 많이 받는 적도 쪽에 더운 공기를 가지고 햇볕이 덜 드는 극 쪽에 뿌려놓으면 지구의 공기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줄 수 있어요. 만일 태풍이 없다면 지구의 지역별 온도차가 점점 심해져 이상기온이 생기고 지구의 생태계도 파괴될 수 있어요. 또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태풍이 가지고 오는 많은 비 때문에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또 있어요. 태풍이 일으키는 거센 바람이 바닷물을 위아래로 잘 섞는 기능도 해요. 덕분에 바다 생물들이 먹이인 플랑크톤을 옮겨줘서 생태계가 더 활발해질 수 있게 해준답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태풍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과학 소식으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